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뉴스입니다. 무상급식 공방과 관련해 박종훈 교육감이 그동안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감사 문제를 전격 수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감사를 받는 것은 법과 규정에 맞지 않지만 무상급식이 이뤄질 수 있다면 조건 없이 수용하겠다며 도지사와 일괄 타결을 제안했습니다. 김대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감사 없이 지원 없다. 기관 대 기관 감사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경남도와 경남교육청의 1년 가까운 질의한 무상급식 공방 끝에 교육감이 감사 수용을 전격 선언했습니다. 규정에 어긋나는 일이고 전국적으로 선례를 남길까 마지막까지 고민했지만 학부모와 학생들의 고통을 줄이기 위해 신념도 접어두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어떤 정치적 논리도 학부모와 학생들의 고통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끼니 때마다 받아야 할 상처와 학부모님들의 현실적 아픔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이와 함께 홍준표 도지사와 만나 올해 지원 부분과 영남권 평균 지원 비율 등 무상급식 문제 해결을 위한 일괄 타결을 제안했습니다. 경남도는 이에 대한 브리핑을 열고 감사 권한을 명문화한 조례가 통과되면 영남권 평균 비율인 31.3% 범위 안에서 내년부터 시군과 협의해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전격 감사 수용에 예정됐던 여야 도의원들의 바른 수위도 내려갔습니다. 급식 지원 중단으로 지금 경남은 많은 갈등을 하고 있고 아마 이런 문제를 종식할 수 있는 좀 계기점이 마련된 게 아닌가. 교육청은 지금이라도 7월 의회 답변을 통해서 밝힌 대로 무상급식 해결에 좀 더 진심 어린 타결의 물꼬는 텄지만 현재 입장대로라면 경남교육청의 분담 비율은 훨씬 늘어나게 됩니다. KBS 뉴스 김대진입니다. 한우 사육이 줄면서 올해 가격이 30% 올랐는데요. 정작 한우 농가들은 매출이 증가하는 추석을 앞두고도 걱정이 앞섭니다. 그 이유를 김준원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대형마트 선물 축산 판매대에서 예약 판매가 한창입니다. 고급 한우 선물 세트 가격이 20만 원을 훌쩍 넘지만 물량이 달릴 만큼 인기는 여전합니다. 한우는 기본 이제 목적 구매로 이제 다 찍어놓고 오시는 고객들이 구매자가 이제 많이 있고요. 그 작년 대비 두 배 이상 이제 상승되고 농민들은 마냥 기쁘지만 않습니다. 이른바 김영란법에서 공직자에게 허용되는 선물 기준을 10만 원 이하로 정할 예정이어서 앞으로 타격이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농민들은 농축산물을 김영란법에서 제외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쩌다 보니까 우리 선량한 그 약자들인 그 농민들이 직격탄을 맞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로 그 소비 위축된과 동시에 가격 하락 폭락. 예외를 허용하기 시작하면 김영란법이 무력화될 수 있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습니다. 처음에 문화적인 좀 충격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농산물이라고 해서 빠져야 될 이유는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선물은 이유 없는데 공직자에게 5만 원씩의 선물을 줄 사람은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추석을 앞두고 한우 가격은 올랐지만 농민들은 정작 내년이 더 걱정입니다. KBS 뉴스 김준원입니다. 사천경찰서가 자신이 일하던 주유소 사장을 둔기로 폭행하고 차를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사천시 사천읍 47살 이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달 24일 밤 10시쯤 사천시 사천읍의 주유소에서 영업을 마치고 귀가하려는 51살 이모 씨의 머리를 둔기로 때린 뒤 승용차를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대우조선해양 신규 사외이사의 3분의 2가 낙하산 인사로 이뤄져 부실 사태를 키웠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식 국회의원은 지난 2008년 이후 대우조선해양의 신규 사외이사 18명 가운데 10명이 한나라당과 새누리당의 대선 캠프에서 활동했거나 전직 국회의원이라고 밝혔습니다. 김기식 의원은 조선 분야의 전문성이 전혀 없는 낙하산 인사로 사외이사가 채워져 경영진들을 제대로 견제하지 못한 것이 현재 대우조선해양 경영 부실 사태의 원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경남에서 가장 큰 규모인 채용 박람회가 어제 창원에서 열렸습니다. 청년부터 퇴직자까지 취업을 하기 위한 사람들로 크게 붐볐습니다. 보도에 손원혁 기자입니다. 어떤 기업에 누가 와 있을까? 어떤 기업에 지원을 할까? 구직자들이
게시판을 꼼꼼히 살펴봅니다. 곧 사회에 나설 대학생들은 처음 써보는 이력서가 어색하지만 당찬 포부가 있습니다. 괜찮다 생각하고 발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면 어떤 회사라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경기 침체, 젊은이들 틈에서 일자리를 알아보는 장년층도 쉽지 않게 찾을 수 있습니다. 지난해 퇴직한 전홍조 씨는 기계정비 분야에서 30년 기술 노하우를 쌓았지만 취직이 어렵다는 것을 실감하고 채용 박람회장을 찾았습니다. 열 몇 군데나 물어보니까 막 생년월일 물어보고 나이에서 막 전부 안 된다 하니까 거기서 조금 좌절을 했습니다. 창원과 거제, 통영 등 중부권 6개 시군이 참여한 박람회에는 213개 기업이 직간접 참여했습니다. 여느 채용 박람회처럼 구직자들의 대기업 쏠림도 보였지만 참여 업체 상당수는 우량 중소기업입니다. 다양한 경험들을 할 수가 있고 또 개인적으로 또 성장 회사 내에서 이제 성장도 훨씬 더 빨리 할 수 있는 방법 그런 그 길들이 열려 있으니까. 지난해 세계 권역별 채용 박람회를 통해 취업한 사람은 모두 1,300여 명. 이어서 동북권 채용 박람회는 내일 김해에서, 서부권은 다음 달 진주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아침 공기가 부쩍 서늘해졌습니다. 가을이 왔다는 게 몸소 느껴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아침 저녁으로는 제법 쌀쌀하지만 한낮엔 다소 더운 날씨가 이어집니다. 오늘 밀양이 28도, 창원이 27도로 일교차가 10도 가까이 벌어지겠습니다. 감기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에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또 요즘 하늘빛이 참 예쁩니다. 오늘도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구름량도 적겠고 대기질도 깨끗하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면 창원이 18.2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조금 높게 출발합니다. 한낮엔 밀양이 28도, 창원이 27도로 예상됩니다. 단 한 가지 유의하실 점은 동부 내륙과 해안을 중심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안전사고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서부 지역입니다. 오늘 일교차 큰 날씨가 예상되는 가운데 하동이 28도, 진주가 27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또 일부 내륙과 해안 지역엔 안개가 남아있는 곳이 있습니다. 안개는 기온이 오르면서 서서히 걷히겠습니다. 한편 태풍 아타우가 북상하면서 해상엔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곳이 많습니다. 다행히 아타우는 내일 온대저기압으로 변질되겠고 우리 지역에는 큰 영향을 주지 못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게 벌어집니다. 옷차림에 유의하셔야겠고요. 토요일은 기압골의 영향으로 비가 내리는 곳이 많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하동구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는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선도지구로 하동읍이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거제 여기 자동차 터미널 이전 용역이 본격화돼 12월이면 구체적인 용역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남해군이 오는 2017년까지 남면 월포 해수욕장의 모래 유실 방지와 저지대 침수를 예방하기 위한 연안 정비 사업을 진행합니다. 거창군이 오는 13일 옛 가북중학교 교정에서 오미자 절임과 먹을거리 체험 등 오미자 축제를 개최합니다. 창원시 동읍 주남 저수지 가운데 한 곳인 산남 저수지가 다음 달 20일부터 낚시 금지 구역으로 지정됩니다. 창원시는 철새 돌에 진 주남 저수지의 자연환경 보호와 수질 오염 예방을 위해 산남 저수지에서 낚시를 금지한다는 행정예고를 폈습니다. 이 행정예고에 따르면 다음 달 20일부터 산남 저수지에서 모든 낚시 행위가 전면 금지되고 이를 어기게 되면 과태료가 최고 300만 원 부과됩니다. 진주 아카데미가 이달부터 오는 11월까지 관내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영어 체험교실을 운영합니다. 이번 체험교실은 진주 아카데미 원어민 강사 5명이 미국의 크리스마스 모습과 독일, 필리핀의 여행 비디오 감상, 외국 여행에 필요한 환전, 입국 심사, 기내 대화 등을 알아보는 프로그램으로 진행됩니다. 이번 중학생 영어 체험교실에 추가 참가를 원하는 시민들은 진주시 평생학습과와 진주 아카데미 홈페이지로 문의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K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